이렇게 로드킬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조심하셔야 될게 살아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뺐잖아요. 네.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뺐는데 빼실 때 조심하셔야 될게 장갑을 낀다든가 그리고 거리를 멀리 둬야 돼요. 그리고 안으시면 안 돼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벌레가 기어다니죠? 이게 진드기입니다. 되게 막 통통하죠? 네. 이 진드기들이 야생동물에는 서식을 합니다. 진드기뿐만 아니에요. 각종 기생생물이 서식합니다. 어마어마하게 서식합니다. 여기 지금 기어다니는 거 보이실 거예요? 이게 조금만 가까이 가면 사람 몸에 튀어오릅니다. 네, 온기를 느끼면 튀어오르고 그래서 비닐이나 비닐 장갑을 끼시다든가 절대 안 하시면 돼요. 가셔서 물리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. 네. 이렇게 되게 통통한 애들. 조금만 더 근처 가면, 네. 근처에 가면 이게 저한테 튑니다. 튀어 오릅니다. 네. 이걸 못 모르시고 먹는다고 하시는요. 그 옛날 어르신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상하죠.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발견하시면 각종 구청에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사체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기서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비닐에 싸서 잘 보내줄 겁니다.